안녕하세요. 캐나다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여행 첫 이야기를 레이크아비크로 열겠습니다. 레이크아비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수도입니다. 대도시라고 하기엔 조금 적은 수인 약 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레이크아비크에서라면 다양한 일정으로 추억 가득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할그린 스키르카 교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면에는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서기 1000년경 북미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레이프 에릭슨의 동상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이크아비크 중심에 우뚝 서서 도심 전체를 내려다보는 할그린 스키르카 교회입니다. 입구의 아름다운 문과 유리공예는 아이슬란드 예술가인 레이프르 브레이드 피에르드 작품인데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교회인 할그림 스키르카 교회는 목사이자 시인이며 파우시우 사울마루를 지은 할그리미르 페티르 수선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인 기드욘 사무엘 수선이 디자인하였고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오르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5m에 달하는 이 오르간은 5,275개의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 무려 2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할그림 스키르카 교회의 건물은 1986년에 처음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할그림 스키르카 교회의 전망대입니다. 레이크아비크 중심에 우뚝 서서 도심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시에 우뚝 솟아 있기에 할그림 스키르카 교회를 찾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올라서면 74.5m에 달하는 표현주의적 양식의 건축물인 이 교회에는 도시 전체를 360도로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도심 풍경은 마치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동화 마을처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의 독특한 외관은 아이슬란드 남부의 스바르티 폭스 폭포를 둘러싼 아름다운 현무암 기둥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레이크아비크 이 아름다운 도시를 걸어서 구석구석 관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그림 스키르카 교회에서부터 레이크아비크 도심 속 도로들을 탐험해 보세요. 레이크아비크의 문화를 직접 온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크아비크 중심지에서 변화가들을 쉽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아웃도어 전문 체인점에 들려서 다양한 기능성 의류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스웨어 및 66노스, 조원 등의 브랜드 샵은 이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이크아비크는 다양한 예술작품, 식당, 갤러리들이 있는 멋진 예술지구이고 다채로운 색상과 독특한 문화로 물든 도시입니다. 저녁에는 현지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맛깔나는 음식도 드셔보시고 레이크아비크의 자유로운 밤의 문화도 즐겨보세요.
자유로운 분위기에 핫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레이카비크에서 가장 유명한 맛있는 빵집입니다. 독특한 외관과 맛있는 빵맛 때문에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빵집 안의 모습인데요. 맛집인데 반해 엄청 소박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신들의 지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싱홀틴인데요. 하일그린 스키르카 교회에서부터 호수까지 있는 주택가입니다. 호수가부터 이어지는 시내의 관광은 다음 편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 시리 투어 1편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캐나다맘이었습니다.